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생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영화의 전당과 부산 박물관 등 그동안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공공시설들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영화의 전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개월여만. 입구마다 여러 상 카메라와 체온 측정기가 비치돼 드나드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고 영화 관람객과 직원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서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듬성듬성 떨어져 앉습니다. 석 달 동안 이게 방콕 집콕이라고 그러지 답답하게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영화의 전당에서 문자 왔더라고. 오픈한다고. 그래서 이런 영화 보러 오게 돼서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부산 박물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관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가야 본성 칼과 현 특별 전시회를 유치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은 생략했습니다. 관람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1시간에 50여 명만 관람객을 받습니다. 이 밖에 시립미술관도 1시간 30분 간격으로 30명의 예약을 받는 조건으로 재개관했고 태종대 단우비 열차도 이번 주말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실내 밀집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 단계적 재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야외 버스킹 공연도 일부 재개돼 도시철도 부산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붉은 버스킹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도 이번 주말부터 2시간에 200명씩 사전 예약을 받아 재개관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들의 완전한 개장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